본인 자신한테도 복지 말라고. 1년 신수만 받으면 되죠. 그 신수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저 막 돌려서 얘기할 줄은 몰라요. 네네네. 그냥 나오는 대로 네. 제가 막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 근데 본인은 사주가 그냥 얼굴을 저는 보잖아요. 네. 얼굴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부터 4살 이후로 네. 이후부터는 이때부터도 남 앞에 서는 직업을 하다 그랬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배워서 아역 배우도 하고 모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팔자가.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 선이 맞아요. 근데 이게 10대 네. 이게 몇 살이냐면 13살에서 15살 사이에 네. 본인이 이때 안 좋은 일을 겪었다 그래요. 이때 되게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힘들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감이 하락을 했어. 뚝 떨어졌어. 왜냐면 이 13살 전에는 그게 다 누가 뭐라 그래도 웃기고 있네 이런 식이었어. 통통통통통 튀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남이 뭐라 그러면 일단은 내 자신이 수그러들어요. 어? 왜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쉽게 표현하면 겁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뭘 한다고 해도 자신감이 없거든. 근데 본인은 열심히 잘하다가도 누가 한번 윽박을 확 찔러버리면 놀라서 뒤도 지친 거에서 물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위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질 못하고 맨날 제자리 걸음이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때 그 되게 크게 놀라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 몸으로 좀 안 좋은 것이 들어서면서 그런 형국이다 그래. 그러니 올라갈 수 있는 사주가 맨날 그 타령이니 좋을 것은 뭐가 있냐 그래요. 없단 얘기예요. 틀렸으면 틀렸다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뭐가 분명히 남 앞에 서는 직업을 가지다 그랬으면 배우 아니면 뭐 요즘 말하는 연예인들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지금 수그러든 게 20살 이후로 본인이 자신감이 하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뭘 이렇게 툭 해서 툭 하고 던져주면 탁 받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래 한번 받아보지. 받아보지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딱 받아가지고 내가 움키고 뛰어야 되는데 뛰는 개구리가요. 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딱 움츠렸다가 확 뛰죠. 그래야 넓게 뛰잖아. 근데 본인은 그걸 하려고 했다가도 자꾸 제자리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그 가능성 표출을 하나도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 속에서 열이 끓고 화가 나는 형국이다. 그러니 그게 얼굴로 표출이 되고 내 몸으로 표출이 된다 그랬어. 올해는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온대요.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지금도 안 움직이는 거는 아니에요. 움직여. 근데 욕심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인데 지금 현재 위치는 요것뿐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하나 인덕이 되게 없어요. 네. 인덕이 있는 척 하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인덕이 쑥 진짜 누구 말 잡고 이 부려만 먹고 그 다음부터는 안 본다는 얘기야. 그게 말도 조신하게 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데 문 좀 닫아줄래? 되게 괜찮으신데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내 자신감이 그 정도로 하락이 돼 있기 때문에 뭘 한다 그래도 내 욕심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일을 하려 그러면 사람이 좋은 인연이 들어와서 나를 좀 스폰도 해주고 뭐든지 믿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시도 되는 노릇이 없다 그랬어요. 왜?
내 사주팔자가 요때 망가졌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잘 풀어놓으면 좋은 인연이 들어와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7월에서 8월달이라 그러네. 좋은 인연이 들어오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일이 있다지만 이름나고 명나는 거는 정확하게 따지면 1년 후겠다 그래. 이때부터 1년 후란 얘기야. 이때부터. 지금은, 올해는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거 맞아요. 들고 뛰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근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뒷배경이, 이 백그라운드가 있어. 쉽게 표현하면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열심히 내가 뛰는 만큼 움직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을 또한 가지는 예쁘게 해야 돼요. 말을 예쁘게 하다가도 꼬라지가 나면 이씨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본인 자신이 더 많이 아세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을 조신하게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두고 봐라. 그러면 누가 뭐래도 본인은 사람들 맞아요. 이 무당,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만 도와주는 신령이 계신 게 아니고요. 일반인들도 조상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응? 그 집에 어떤 할머니가 계신다든지 하면, 근데 본인은 이 집에 할매가 계세요. 도와주신 할머니. 이 어른을 잘 찾아서 본인이, 나 할머니 나는 죽어도 이 길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서 잘 빌고 찾아봐라 그래. 그러면 그 끼를 받아들여서 남들보다는 아마 엄청 높이 올라갈 일이 있겠다 그래요. 그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될까요? 그 기간은 저는 본인 나이도 모르지만 앞으로 50년은 넘겠죠? 그러면은 그건 상당한 어마어마한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양반, 그 할매가 딱 들었으면 아무리 본인이 노력을 해도 스폰서는 안 생겨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근데 누군가가 중간에 계시는 분이 연결을 해주면서 그 업체도 생기고 하는 거란 얘기야. 근데 이게 그 할매가 이 집에 업대감 할머니가 이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업대감이 이 옛날부터 본인 집안은 빌고 빌었어요. 지금은 기독교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 글을 많이 가셨지만 진짜 옛날 애시적은 우리나라는 토속신앙이란 얘기야. 그래서 자손을 놓고 빌고 빌었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집 또한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이 빌고 빌어야 본인은 진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올라갔다 뚝 떨어지면 안 되잖아. 요즘 그런 분이 꽤 많대. 진짜 고공 행진에다가 뚝 떨어지고 그래.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집은 이 할매를 잘 찾아서 빌어놓고 봐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은 딱두개 가질 수 있다는 거는 하나는 업체라 그래요. 업체요? 응. 업체란 뜻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회사겠죠.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 스폰서 역할을 해줄 또 회사를 연결을 해주겠죠. 옛날에는 거진 1대1 스폰서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업체 끼고 스폰서가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움직일 일은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착할 해라. 그러면 되게 괜찮은데요. 뼈가 약해요. 몸뼈가 그렇게 이게 어떻게 이거 톡 건들면 부러질 것 같아. 뼈가 약하대. 그래서 칼슘 종류를 많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유를 많이 드시고 아니면 멸치를 많이 드시고 식품으로는 그런데 아무래도 그쪽에 보완된 영양제 같은 걸좀 드셔야 되겠죠. 그러면 아마 이 뼈가 탄탄하면 얼굴 혈색도 되게 좋아져요. 지금 얼굴 혈색도요, 까맣게 죽었어요.
본인은 화장을 안 해서 그랬죠. 아니요. 화장을 했든 안 했든 저는 그 사람 본 바탕을 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보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스무 살 이전에는 얼굴이 좀 깨끗했죠. 딱히 그렇지도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나아졌을 건데. 지금은 얼굴에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온갖 잡것이 다 생겨. 위도 안 좋거든. 위도 많이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게 얼굴로 다 표출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래서 건강을 좀 많이 챙겨야 되겠어요. 건강이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건강을 좀 챙기면서 내 할 일을 하면서 준비를 해라 그래. 준비를 잘 해야지만 높이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준비를 안 해놓고 올라가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해놓고 바라 그러면 높이 높이 올라갈 일이 많다 그래. 혹시 다른 건 또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자꾸 자기도 몰래 몸을 움츠리죠. 사람들 내가 뭔가 탁 났을 때는 이거 촥 하고 나서는 게 아니라 자꾸 나도 몰래 이렇게 움츠려요. 그러다가 한참 내 속으로 내내면서 그래 해야지 하고 움직여요. 그죠? 그게 요때부터 그런 거예요. 이때 안 좋은 일이 내 몸으로 차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잘 걷어놓으래. 이거 걷어놓으면 진짜 두 가지가 생기는 게 아까 말씀드린 거. 회사가 생기면서 이 회사가 생겨야 본인은 좋은 일이 생겨요. 분명히 엄청 바빠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을 연결을 해가지고 응? 또 사람이 들어쓴다는 얘기야. 이게 좋은 일이야. 두 가지가. 회사하고 사람? 예. 그래서 이 사람도 인해서 1년 후가 되면 아마 내년? 명절 지나면서겠죠? 명절 지나서부터는 정신없이 그래도 이름은 올라락내락 하면서 내년 정확하게 7, 8월 넘어 쓰면서는 사람들 눈에는 각인시키겠죠. 제가 사실 막 카메라 앞에 나서는 역할은 아니고 그런 유튜브 쪽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도 연관이 되는 걸까요? 네. 제가 이번에 다다음 주면 이제 설 지나면은 다른 회사로 이제 연예 기획사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유튜브가 그러니까 몰라 회사는 어쨌든. 그럼 제가 그 회사에서 잘 지내면은 또 연결이 돼가지고 또 사람 네. 연결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13살에서 15살에 있던 거를 풀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BJ예요? 아니요. 아니죠. 네. 단지 그쪽으로 일을 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냥 연예인들을 찍어주는 사람이에요. 찍고 편집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죠. 근데 본인 사주도 그런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면 엄청나게 이름의 명성을 안다 그랬어. 그러면 명성을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됐기 때문에 내 명성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네.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잖아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것만 잘 해놓으면 아까 그때 50년? 50년이면 몇 살인지 몰라도 제가 본인 나이가 몇 살인지 그 정도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이름 나면서 움직인다는 거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그냥 계속 해도 되는 거죠?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바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꾸고 나면 그 되게 소심하잖아요. 마음고생을 또 많이 해야 돼요.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야. 지금 하는 일이 맞기 때문에. 그럼 혹시 여기에 있다가 이직을 하게 될 기간? 그런 건 또 알 수 있을까요? 이직한다 그래도요. 네. 그 회사에서는 잠깐 있는 게 아니겠는데요. 여기서 오래 있어요? 예. 아, 근데 거기서 사람이 연결이 돼서 그 사람을 인해서 뭔가를 크게 이제 기획을 하고 뭘 또 움직여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 예.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기회가 지금만 있었던 게 사실은 아니에요. 네. 본인 2년 전에 참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쳤어요. 예. 누가 말 한마디 툭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 기회를 놓치다 보니 작년에 10월부터 운은 들어와 있어요. 네. 이 운은 들어와 있으면 내가 운은 이거를 활용을 해서 받아먹을 줄 알아야 돼. 분명히 내가 이 집은 업대감에 계시네요. 있어. 그러면 이 양반이 본인한테 하는 일은 이 문을 다 열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본인 나이는 거진 중간 정도 나이예요. 그러다 보니 이건지 저건지 확실히 명확하게 알아야 또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섣불리 움직이지도 않아요. 본인이. 근데 10월부터 운이 들어와서 바쁘게는 움직인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지만 요번에 이직이 되면서는 좋은 일이 많아. 근데 이 운하고 이 할머니하고 잘 받아놓고 특히 이거는 풀어줘. 어떻게 이거는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지만 이거는 저희 같은 사람한테 이건 꼭 풀어야 돼요. 아. 본인 몸에서 자꾸 움직여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해가 가면 갈수록 본인은 고달프고 힘들어져요. 네. 뭔 말씀인지 아셔? 네. 근데 출세길은 엄청나게 이게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아까도 그러잖아. 딱 여기서 그냥 머물러서 갈 듯 가다가 오고 가다 오고 그거는 아니에요. 본인은 생긴 건 요맨해. 주먹 요맨해. 제 주먹만 하거든요. 얼굴은. 근데 욕심은요. 한 천 개 만 개?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안 되면 자기 자신을 복구잖아. 근데 그 복구면 안 돼요. 그 스트레스를 몸에다 하지 말라고. 그 내 몸이 본인은 어떤지 몰라도 자기 몸이 귀한 몸이야. 가혹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잖아. 뼈가 너무 약하다. 요렇다고 뼈가 너무 약하다고. 밥을 안 먹어도 내 몸에 좋은 걸 먹으라는 얘기예요. 덜 먹어도. 그래서 이거 잘 풀어놓고 보래. 그럼 할머니가 정신없이 뛰는데 이 회사는 정확하게 들어가서 1년 후를 봐요. 1년 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금은 크게 뭐를 이렇게 주는 게 그러니까 우리 내가 얘기하는 거는 역할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마다 역할이 다 있잖아요. 그 회사 들어가면은 하다못해 청소부부터 그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한테도 그 하는 일에 대한 역할이 크지가 않다는 얘기야. 간다. 왜 실력이 있어서 분명히 가요. 근데 막 내가 아까 맨 처음에 그랬죠. 인덕이 적어요 그랬어. 왜 이용할 때는 시큰 이용을 해놓고 중요한 부분에 진짜 이 사람한테 해줘야 될 부분을 톡 쳐놓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민다는 얘기야 본인은. 네. 그래서 어떤 데는 본인 자신이 싫을 때가 그래서 많아요. 그래서 본인 자신은 지글지글 본인 자신을 뽑으면 뭐 할 거야. 자기 팔자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그 내 사주에 덕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만 잘 해놓으면요. 1년 후를 정확히 보라는 거는 1년 후에 두고 봐라. 지금은 이 회사 들어가도 입지가 요것뿐이 안 돼요. 네. 하지만 1년 후가 되면 요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엄청 좋은 거죠. 이때부터는
우리가 우리 눈사람을 굴리면 어떻게 되죠? 그죠? 본인이 그래요. 여자지만 남자란 얘기예요. 속은 생긴 건 예쁘장한 여잔데 겉모양은 하는 짓은 남자거든. 그래서 정신없이 바쁘게 들고 뛰고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풀어놓고 잘 해보래. 그래서 올 아마 이 회사를 본인이 움직인다고 해도 7, 8월 달부터 바쁠 거야. 근데 그 바쁜 게 이만큼씩 해서 바쁜 게 아니라 이만큼씩 해서 바쁘지만 내년 넘어가면서는 이제 이게 내 입지가, 그러니까 내 위치겠죠. 내 위치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그게 좋고요. 또한 가지는 건강 조심해야 돼요. 본인 허리 엄청 안 좋아요. 이 허리가 여기서 두들겨 맞아서 그런 거예요. 살이 내 몸에서 어떤 때는 양어깨가 잡아 눌린 것 같았다. 어떤 때는 등짝이 뭐가 꽂힌 것 같았다. 또 그게 괜찮으면 이놈의 허리가 그런 것 같다가. 이게 여기서 살을 내가 맞다 보니까 내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허리 혈맥을 올해는 조심해야 된다. 까딱하면 누워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회사 이직하고 얼마 안 있다. 5월, 6월이 돼야 돼. 오래요? 예. 조심해야 조심을 해도 움직이는 사람은 순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많이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거는 나이가 있으시니까 아마 풀어야 될 일은 푸세요. 왜? 풀어놓으면 그 자리에서 알아요. 와, 시원하다. 왜? 이 몸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시원하다는 소리 자기 입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잘 해놓고 나서 보면 올 가을부터 한다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1년. 1년 후부터는 눈사람이 점점 커질 일이 있다. 그러면서 나한테 조력자가 생긴대. 혼자만은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력자가 생기면서 그 사람도 인해서 내가 내 입지도 단단해지고 커지면서 바쁘게 움직일 일이 있거든. 혹시 저 남자는 어떻게 되는지 남자는 덕도 없고 북도 없는데 그래요? 얼굴 생긴 거는 그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남자 복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재회를 바라는 애가 있는데 그 애랑 어떻게 됐는지도 봐주실 수 있나요? 제외면 헤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물어보고 내가 정을 봐줄게요. 그 애랑 너무 오래 많은 걸 같이 했고 공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어딘가에 가도 걔가 계속 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재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아니면은 내가 안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재회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 근래에. 요 근래에? 네, 요 근래에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잡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헤어진 순간부터 계속 들기는 했는데 막 마음이 잠잠해졌다가 요 근래에 막 근데 본인이 그 사람 자존심을 훅 파놨잖아. 대놓고 얘기할게요. 말 돌리는 게 싫다 그랬죠, 저는. 본인 내가 아까도 그랬어. 잘하다가도 이놈의 입을 싹 해가지고 후벼 판다고 그랬어, 사람은. 그 사람 자존심을 완전히 확 긁어버렸단 얘기예요.
그 사람도 본인을 못 잊지는 않아요. 생각을 해요. 하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상대편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조심을 항상 해야 돼요. 본인이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말조심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하고 말조심을 잘하면 그나마 괜찮을 건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박우태요. 이 사람도 본인을 그리워해. 근데 질렸대. 왜? 서로가 다정, 본인이 되게 다정다감하고 뭐 할 땐 되게 좋은데 이 본인,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본인 마음을 조금 덜 맞춰주면 본인이 사람을 달달달달달달달 볶아요. 프라이팬 넣고요. 콩을 달달달달달달 볶아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는 맞춰주다 맞춰주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이 사람 자존심을 확 긁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뒤돌아섰네. 이 사람 참 진짜 마음은 착하고 여린 사람이네. 독하단 표현보다는 이 정도로 남자가 여자를 비율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는 그 사람을 그만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아우 나 이만큼 하니까 더 해줘야 돼. 당신 자기는 나한테 더 해야 돼. 나만 받으려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그만큼 베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노릇은 안 했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노릇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가고 나니까 그래서 그 빈자리가 더 컸던 거예요. 네. 너무 사람은 이놈은 후라이팬 놓고 달달달달달달 볶으면 안 되는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본인 자신한테도 볶지 말라고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누가 와도 나도 볶지만 상대편도 달달달달달 볶아. 네. 그게 왜? 내 욕심은 되게 많은데 남자 욕심도 많아요. 많지만 이 사람이 내 욕심 있으니까 너는 내 소나기에서 놀아야 돼. 이 소나기에서 흔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게 좋은 사람을 본인이 내쳐버렸어요. 다시 만날 순 없어요? 얘랑? 가능성이 없나요? 언제 헤어졌어요? 작년 8월에요. 2020년? 20년? 8월이요. 그 뒤로 연락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했어요. 네, 연락 받아요? 받았는데. 받았는데 얘가 그러니까 저랑 헤어지기 전에 여자가 생겨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에 안 믿다가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막 전화 사주를 엄청 봤어요. 막 다시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 전화 막 신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다들 말씀이 다르시니까 거기서는 그래서 약간 점점 시간이 가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니까? 아니죠. 왜냐면 본인은 누구 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해서 만나면 올인을 하는 스타일이잖아. 맞아요. 그잖아. 근데 이 사람도 그랬는데 이 사람을 밖으로 돌게 만든 게 본인 자신이라는 얘기야. 사람은 힘들면 이 사람한테 탈피를 하려고 나가요. 그잖아요. 저랑 얘랑 다시 만날 수는 있나요? 딴 친구를 만나도 항상 본인 생각을 가슴 한쪽에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좋아해준 게 해준 것도 있지만 자기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본인하고 비교를 한다는 얘기야. 얘가요? 응. 얘가 저랑 그 사람을 비교한다고요? 비교를 한다는 얘기야. 얘는 그때 이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줬는데 근데 지금 만나는 친구는 온순하긴 해도 말은 그렇게 또
본인하고 비슷해. 저랑 비슷해. 그러니까 그래도 본인을 많이 생각은 해요. 돌아올 가능성은 없어요. 대놓고 이 사람 진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면 말 그대로 방법해야 돼요. 방법해서 이 사람 들어오기 해야 돼요. 방법을 해요. 그러면 들어와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나? 이 사람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면 그건 해줘요. 왜? 그거는 그렇게 해서 결혼도 시킨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선생님, 이 여자 아니면 나 죽어. 헤어졌는데 뭘 어쩌라고. 아니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는데도 천장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자기 생활을 못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여자들은 내가 결혼해서 자식 낳고 되게 잘 살아요. 근데 그 과정이 되게 편한 과정이 아니에요. 왜냐면 헤어진 인연을 다시 붙여놓는다는 거는 산 사람이 나도 못해요. 하지만 여기 조상님하고 여기 조상님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와요. 근데 결혼하고 딱 1년 되면 후회들을 해요. 거봐, 내 말이 맞지? 그랬더니. 예, 근데도요, 한편으로는 재밌어요. 후회는 하면서도 재밌어요, 소리는 해요. 그래서 왜? 했더니, 만약에 내가 딴 사람을 만났거나 했을 때는 더 마음의 상처가 크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니까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죽어야 헤어져요. 그 방법. 서로가 이 다음에 늙어서 자식 낳고 살다가 늙어서 80, 90이 됐을 때 그때 돼야 헤어져. 그때도 거진 뭐 누가 주고 별세를 하면 한 사람이 먼저 가면 보통 뭐 5년 뭐 몇 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거진 비등하게 가요.